친척이나 다른 보호자는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맞겠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보육원으로 가야 할 거예요. 여긴 임시주거센터밖에 없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얼굴과 기도에 3도 이상의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는 얼마나 받으면 됩니까? 안면 재건 수술까지 생각한다면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나는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형사님. 형. 오늘 아버지 출소하시는 거 알고 있지? 네가 알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승아, 많이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취임식 때는 꼭 알아? 응? 저기 아직까진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어? 잔소리. 그래, 알았다. 잔소리 그만할게. 들어가.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네. 고생하셨어요. 아니, 뭘 왔어. 취임진부 때문에 바쁜데. 아버지,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아니다. 취임식부터 끝내자. 아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이러시다 큰일 나요. 내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다들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 같아.